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광주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CTS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세계적인 난민과 다문화 현상, 대한민국도 더 이상 예외는 아니죠.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성경 말씀처럼 이방인을 선물로 바라보며 사랑으로 품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문화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 부흥까지 바라보는 전주 장동교회를 김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일 오전 전주 장동교회, 아프가니스탄 난민 부부 자밀과 소마야 씨가 예배를 드립니다. 아빠 품엔 4개월 된 딸 엘리아가 안겨 있습니다. 교회의 사랑과 배려로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은 난민 부부에게 출산비를 지원하고 태어나 숨을 제대로 쉬지 않는 아기가 지역 거점 병원에서 적은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장동교회는 난민뿐 아니라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유학생을 섬기는 다양한 다문화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사랑으로 품어야 할 이웃이자 다음 세대 부흥을 이끌 선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인구 절벽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 절벽이 교회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주민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걸 받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주민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세우시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여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장동교회 옥상에선 피부색이 다른 아이들이 신나는 축구 경기를 펼칩니다. 장동교회는 지난달 1일 전북 지역 다문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북 글로벌 유소년 축구단을 창단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의 자아 실현과 지역사회 안착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주고요. 많이 좋아요. 집에 혼자 있어요. 심심해요. 어머니, 아버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와요. 진짜 좋아요. 장동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에 힘입어 한국어 사역도 진행합니다. 성도 20여 명은 휴가 기간에 자비를 들여 알바트로스 우리말 센터에서 한국어 교사 교육을 이수하고 매주 목요일 전주대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유학생들은 주일 장동교회에서 열리는 한국어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며 자연스레 교회에 발을 딛습니다. 한국에 지금 난민들이나 그다음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되게 많은데 한국어로 접촉을 해서 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한국어를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발음도 좋아지고 도움이 많이 돼요. 인구 절벽 시대, 이방인을 사랑으로 품은 장동교회 다문화 사역이 다음 세대 부흥을 여는 돌파구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지혜입니다.